만들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을 차지해요. 순수하게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우리의 물질 소비가 온실가스 배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우리의 물질 이용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일단 물질을 적게 써야 되는 것이죠. 물건을 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는 재생원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연원료를 채굴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98%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철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원료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알루미늄은 지각 중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분포하는 금속이에요. 대신에 이 지각에 분포하고 있는 이 알루미늄을 따로 모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거든요. 지각 중에 이렇게 분포하는 알루미늄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들어가요. 보크사이트 광물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이런 산업이 발전한 곳은 전기를 싸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그 중국 같은 곳에서 알루미늄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용한 전력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알루미늄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통상 13.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을 재활용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0.3톤으로 줄어들게 돼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98%가 줄어들거든요. 알루미늄은 재활용이 잘 되는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그래서 싹싹 긁어 모아서 계속 무한 반복하듯이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또 금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전 세계 순환경제를 리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이제 모든 플라스틱은 재사용, 재활용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목표들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알루미늄 캔은 2030년까지 100%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독일 같은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루미늄 캔은 보증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판매점을 통해서 알루미늄 캔만 따로 모아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경우에도 10개 주 정도는 알루미늄 캔은 보증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판매점이나 거점 장소를 통해서 수거가 되고 있고요. 수거된 캔의 90% 이상은 캔용으로 다시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분리 배출된 후 수거된 알루미늄 캔은 알루미늄 캔용으로 가는 게 그냥 당연한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시스템이 상당 부분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좀 혹독하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루미늄 캔은 알루미늄 캔으로 재활용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더 높이기 위한 목표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뭐 재활용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 알루미늄 캔을 어떻게 재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국가의 정책 목표 수립이 일단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분리 배출 방식에서 이런 목표 달성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구독,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